사랑의 교회 이기성 목사입니다. 특별히 박혜민 목사님, 이민 목회 대선배이신 목사님 응답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박 목사님하고 인연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박 목사님이 미주 장신 학감하실 때 학장하실 때 그 불러주셔서 거기서 한 4년 가르친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 그때부터 이렇게 그 한 4년 가르친 것 같은데 그때 참 저는 합동적이고 목사님도 통합식이나 이렇게 그 분류가 이렇게 장로교에서 나눠지는데 개의치 아니하시고 관심 주시고 사랑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위에도 어떤 그 모임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박 목사님 발제에 제가 응답을 했어요.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인데 야하리안 특유 목사님인데 예, 예. 그래서 참 제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귀한 강의에 제가 뭐 응답하기는 참 뭐 이미 강의 때 너무 중요한 말씀 다 나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느낀 거 이제 한 10분 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대회에서 왜 청교도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셨을까? 저도 역시 의아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고스란히 선교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그들이 변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연합선교를 그 과테말라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저희 팀 이렇게 미주에서 저희가 한 100명 내려가고 또 그 한국에서 한 50명 오고 해서 연합을 해서 선교를 했어요. 마을을 돌면서 그 선교를 했는데 이제 그 저녁에 큰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도 설교하고 그분들도 설교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쭈빛하고 이렇게 섰던 그런 체험인데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 영접에서 잘 살게 됐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테말라는 선교 역사가 200년이 넘죠. 우리보다 한 100년이 앞선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와 어떤 세속주의, 혹은 배금사상, 물량주의 이런 것이 연합이 돼서 여과 없이 마구 선교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교도 영성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는가. 이대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형식주의 배금사상, 세속주의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을 선교지에 전달할 때 결국 소망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도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청교도 신앙 운동도 짧은 역사를 끝으로 그만 퇴보됐다는 게 그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미국 역사를 보면은 이 청교도 운동이 그만 형식주의에 빠져서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나타나엘 호톤이 쓴 주홍 글씨 같은 것이 그때 당시 시대상을 날카롭게 지적한 그런 문학 작품이기도 하죠. 단순한 종교적 이상주의로 청교도주의가 흘러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역사 후에 사는 우리가 오늘 청교도주의의 영성 회복을 논한다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말을 할 때 박 목사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좀 혼돈된 표현이지만 그 청교도 혹은 개혁주의에서는 이 영성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박 목사님 인용하신 그 조엘 비키의 말대로 켈빈에게 종교개혁은 신학의 경건과 함께 곧 영성의 개혁이 포함된 운동이다. 이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에서 핵심상 성경중심, 성수주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녀에 대한 책임, 가정, 또 바른 교회 세우는 운동, 국가 성시화 운동 같은 거죠. 그래도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재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결의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대한 최고의 요약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복음적 선행 실천에 대한 최고의 지침서로 이제 볼 때 그가 그 공동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개인적인 영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청교도주의가 있기 이전에 수도원적인 영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원주의의 문제점은 너무 개인주의에 이제 예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청교도 영성이 이제 공동체의 관심과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큰 특징인데, 자, 그 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양측 밸런스를 잘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 영성이 함께 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결국 어떤 그 형식주의로 이렇게 흘러갔던 그 청교도주의의 그 약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도 이제 헨리 나그웬의 경험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삶의 그 실천적인 면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박 목사님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캐톨릭에서는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선행은 어떤 믿음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인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원관, 복음에 의한 구원관은 확실하게 지키면서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의 그 영향은 요즘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영적 순종과 이 성장 그 교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훈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실천하곤 했는데요. 결국 그 리폼드 철치가 아니라 리포밍 철치, 그 목사님이 그 표현하신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우리가 훈련하고 또 과거의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이 오늘도 지속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차세대 리더를 위하여 애쓰신 그 모습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학들을 키우고 또 차세대 리더십을 위해서 애쓰신 그 모습들이 선교지나 우리 미주의 현재 이민교회나 한국이나 그런 역사들이 계속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훌륭한 차세대 리더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서 교회는 물론이고 선교지에서도 좋은 역할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응답을 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